널 좋아해. 홍콩 간다니까 다들 이것만큼은 꼭 먹어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망고 주스입니다.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시켜오게 하자. 네. 안 내면 진다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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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뭔데 나 뭔지 메뉴가 이거 아니 충남대 그냥 이거 몰린 상태에서 하는 건 괜찮은 거 같아. 홍대 어쨌든 약간 치졸한 모습이 방송에 다 나가는 거야. 괜찮아? 가위바위보 한 번 더 할 거야? 어떻게 할 거야? 그럼 합시다. 깔끔하게. 깔끔하게. 안 깔끔한데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자! 안 내면 사기가. 와. 주문한다. 만약에 승인 넣었으면 어떻게 했었을까? 나는 여기 스태프 여기 길거리 있는 사람들 살까? 얼굴들 벌어놨지. 끝났어. 세 개를 기본형으로 하고 하나를 또 독한 걸 했구나. 독한 거보다 추천해 주신 거 했어. 뭐 했어? 베스트 스파이? 특이한 향이요? 제일 노멀 해볼게요. 3A1 1C5 제 카드로 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게 그거네. 네? 이게 아. 프리미엄 맛, 우유가 더 들어간 맛. 이거는 진짜 그냥 맛보 맛. 연유탄 맛 똑같아. 빨리 먹어봐. 이거 맛있다. 오랜만에 골라주는 거 쇼핑하기 게임. 내기 골라주는 거. 그러니까 네 글자 게임 하는 거 있잖아. 업데이트 이런 거? 업데 하면은 여기서 맞추고 여기서 주면 여기서 맞추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공격하기. 네 글자 아무거나 다 상관없다는 거지. 말이 돼야 돼. 그치. 일상용어. 나부터 할게. 라라 랜드. 업데 히트. 알루 미뉴. 망고 주스. 홍콩 반점. 시시 풀볼. 블레 땡. 블레는 뭐야? 근데 아 블레 블레이드. What? 뭐? 블레이드. 어? 블레이드가 뭐야? 뭐지? 잠깐만. 글레이드가 블레? 일상용어라 그랬는데. 그치. 일상용어. 일상용어. 블레이드가 왜 블레이드가 왜 올라? 블레이드가 뭔데? 뭐야? 뭔데? 딱 끝까지 얘기해 줘. 뭔데? 거기다 보지 말고 얘기해. 이거는 안 돼. 약간 일상용어. 근데 근래에서 딴 거 찾으면 얘기해. 더 줄게. 근래 들어. 자, 가자. 사러 가자. 근래 들어. 돈이 없네요. 보고 뭐 선물 가게나 또 대박 가게 있으면 딱 들어가서 코피가 커야 되는데. 사주지? 얼마나 이상한 걸 주려고. 그래, 이런 게 웃기지. 이런 갑자기 샀지. 어때 여기 넥타이 이런 거 어때? 넥타이 진짜 좋아. 여기 딱 하나 얘기했다고 해. 여기다 하는 거야. 아 근데 얘는 또 막 소화할까 봐 걱정이다. 좀 더 찾아볼래? 아, 왜 이거 해? 한 번에 사면 재미없어. 뭐 보고 있을 것 같은데? 아 좋지 이런 거. 야 이런 거 어때? 말도 안 되는 게 있을 것 같아. 들어. 아 들어. 아니 이거 딱 보자. 벌칙 당사자 어디 갔어요? 아 귀여워. 스타일리스트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도 되고 이거는 약간 어때? 괜찮지? 잘 어울리지? 오케이 맞네. 됐어. 오늘 숙소 다시 돌아갈 때까지 계속 쉬고 있어야 돼. 아 야 그래? 좋아 많이 마음에 들었는데
집에 떠나자 그랬어. 좀 확인한 비행기 뭐 너와 함께면 어디든. 아시아 투어의 마지막 인형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Come on my, come on my girl. 자꾸 망설여진다면 Don't worry. 네가 무서워 두려워 주저하는 거 다 make that go away. 마지막 하나 둘 셋 외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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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Hey, hey, 노래해 노래해 경찰 차가 올 때까지 세르라라 노래해 병원실 나갈 때까지 세르라라 저는 마카롱이랑 먹어놨다. 아시아 투어에서는 아시아 팬들은 이게 마지막이니까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. 이번 에브리웨어 2018 아시아 투어 신기했어요. 저희가 팬분들의 느낌들을 다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기회가 된다면 매년 이렇게 좀 찾아뵙고 싶네요. 고맙습니다, 이너서클. 많은 걸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사랑도 해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그전에는 막 댓글로 와달라는 그런 글들 많이 보면서 아 우리도 빨리 가서 해외 여러 나라에 있는 팬분들 만나고 빨리 응원하고 싶고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올해 또 좋은 기회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인사분들 만나고 더 재밌는 투어를 최대한 많은 우리 월드 인사분들한테 할게요. 되게 좋았어요. 매 순간이 되게 첫 경험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점도 있지. 무대 위에서 아쉬운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한국이 아닌 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는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여러분 덕분에 그런 행복도 많이 찾고 사진으로서도 여러 가지 추억도 많이 느낀 것 같아서 많이 감사해하고 싶습니다. 다음에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 멤버들과 함께 또 멋진 추억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Inner Circle. Love you.